기차는 40분을 남기고 개성공단에서 입주자 기업들을 거의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투자 총액이 1조 190억에 달하지만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늘 북한을 돕고자 해도 끝없는 속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전쟁이 찾아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하며 불신결혼을 정말 그 안 하고 신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어도 이제 끊임없는 이렇게 전쟁이 찾아옵니다. 여리고는 가만히 13바퀴만 돌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잘난 척하다 복구전까지 치뤘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게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리라 결단하고 회개와 사랑에 처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역사상 가장 큰 대전인 아모리 다섯 왕가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큰 전쟁을 100% 응답받는 기도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째로 나를 속인 기브온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안과 야르무드 왕 비란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이제 그때는 정복 전쟁 중에 나를 속인 기브온을 용서하고 그 기브온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러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기브온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무시라 하려고 해도 자꾸 가나안을 잠식해오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보다 큰 성인 기브온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다고 하니까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도 부흥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우리가 있어서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사단의 연합군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주의 사람이 한 간증, 설교 등을 모두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사실 다윗의 이스라엘의 밥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무섭게 하는 사장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있어도 예수 믿는 나를 두렵게 한다면 다 나의 밥인 것입니다. 다 같이 복창해 보세요. 무섭게 하는 사람은 다 내 밥이다. 한번 해보세요. 구호만 외쳐도 갑자기 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창녀였던 부인이 너무 야비하게 과거를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맹세를 지키려고 이혼도 안 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다섯 왕, 시부모, 시누이 그냥 모두가 연합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뭐 속인 주제에 예수 믿겠다고? 네가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야? 네가 교회 가면 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전도한 기브온 부인을 지금 치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간신히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아주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용서하고 전도한 기브온에게
이제 돈 문제, 명예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등 왕급의 대단한 문제들이 연합해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의 무시도 큰 문제인데 이제 그 처가에 예, 그 속인 건 알았지만 처가가 가난한 거 알았지만 큰 오빠가 암에 걸리고 둘째 오빠는 부도나고 셋째는 감옥 가고 이런 왕 같은 다섯 문제가 연합해서 빵빵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로 들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 저기 뭐 아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 보면 이거 어려워서 이게 이름들 나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몇십 년의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니까 첫 시간부터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집이 그러면 그렇지. 응? 내가 너 속일 때부터 알아봤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시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뭡니까? 무시가 되니까 용서했어도 이혼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이러는 거죠. 난 못 살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후회가 됩니다. 속인 자를 용서하면서 대신 회개를 했는데 말 타면 경마 잡힌다고 더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속인 자를 위하여 싸우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기부원 부인은 당신이 나 용서한다며 내가 나무 패고 물 깃고 있으면 당신 집에 영원히 받아들여 준다며 내가 설거지하고 밥 해주잖아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과 환경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장모는 와가지고 내 딸이 얼마나 이쁜데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 이러는 거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쁘면 다냐? 그러면 이제 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 장모가. 어떤 사람은 평생 바람 피우고 돈도 안 주고 못되게 굴다가 부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부인 장례식에 와서 그 부조금까지 다 챙겨갔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인간 말종이구나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 부인 죽고 1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변화하여 새 사람 돼서 신학교까지 가겠다고 변화가 됐어요. 부인은 평생 남편이 변한 것을 못 보고 죽었지만 맹세를 지켰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부인은 그 집에 엄청난 전도의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 남편은 평생 부인을 기리면서 이제 엄청난 정말 그 역사를 이루는 거죠. 내 남편이 내가 용서했어도 속였지만 용서했어도 죽을 때까지 술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부는 내가 용서했다고 변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부원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부원만 용서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정말 도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생색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알잖아요. 이 가르치기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내 집안 식구가 안 변하고 내 목장 식구가 안 변합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자꾸 깨진 독을 봉해서 이제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깨진 독에 물이 차기를 원하니까 실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속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도와줬는데도 평생 안 변하는 이 기부원 같은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방송사의 PD가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각 교도소에서 추천한 수감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한순간에 실수로 죄를 짓기는 했지만 참 소박한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들의 이제 범죄 기록을 보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의 죄목이 토막살인, 시체유기, 보험살인의 강도, 강간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천하의 이 죽이를 랄랄라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누라를 죽인 뒤에 토막을 낸 놈이 장모님을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뭐 이 사람은 강도를 한 후에 17번을 계속 찔렀다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다 돌아올 사람들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재소자가 찾는 친구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려서 같이 그 폭력 조직에 몸담았었는데 이 재소자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친구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된 친구는 옛 친구와의 만남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재소자는 불우한 청소년 시절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 그 재소자의 이름을 대니까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작국 사람들은 다시 열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야? 그 어느 학교 선생님이야? 다들 열 올렸습니다. 근데 제작진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이 PD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찍고 있는 수용자들이 나중에 술 한잔 먹자고 찾아오면 만날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또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수용자들이 원래 나쁜 사람인지 종자가 나쁜지 모르겠지만 한 교도관의 이야기가 오싹하게 다가왔습니다. 사회 나가봐요. 누가 살인 무기수 출신한테 일을 주겠습니까? 나이 마흔에 마누라 없지, 친구도 없지, 일자리도 없지, 자기를 이렇게 만든 세상이 미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목사가 된 친구에게도, 또 자기가 아무리 험한 처지에 있어도 손을 내밀어 줄 것 같았던 선생님에게도 외면을 당한다면 그들의 좌절은 어디에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살인 무기수 친구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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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참 이상하고 그렇네요. 자기 확신이 많으네요. 기본을 받아들이고 함께 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남편을 잃고 나서 서초구치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원형으로 돼 있어 쇠창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 가운데 딱 쓰고 여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강간, 상해, 무슨 뭐 간음, 간통. 난 정말 죄수들이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다 선남선녀들이 감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써붙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죄인 같아요. 예. 다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예. 거기 밝고 빛나는 서초구치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모두들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집에 오면서 이 사람들이 출소해서 나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교회를 하던 때도 아니고 저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소자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에게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후에 책이 출판되고 신문기사가 나니까 교도소에서 편지들이 옵니다. 성경책을 보내주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옛날에 맨 처음에 여호수아 설교할 때는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하지? 예, 그렇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100%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죄인이 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날의 교훈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이러고 다들 죄인이라고, 죄인이잖아요. 예, 그 다음날 내가 박사 만나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라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이 왔지만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기까지도 힘들었는데 끝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부원을 돕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여호수아의 본문을 설교할 때 이거는 우리들 교회 미션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들 교회는 감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간증을 하신 초원재 개님도 계시고 예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00% 예, 그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100%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적용 또 해보세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하는 나의 기본이 누굽니까?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기본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기본을 돕기 위해 어떤 기도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티 노블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재수생 큐티 모임 출신이었던 우리들 교회 손현선 집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매티 노블의 42년간의 조선에서의 사역을 일기로 기록한 책이에요. 인상적인 것은 화려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일상의 그 삶을 다루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당시 선교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실상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25살의 매티 노블이 선교 생활 5년 차에 기록한 어느 날의 일기입니다. 1897년 12월 6일 난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련한 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가끔 사람들이 언짢게 하는 통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무슨 물건을 사든 너무 속이기 때문에 진이 빠진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글을 적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일하고 가르치는 걸 온전히 즐기며 큰 영광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빨리 늙고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리라는 생각이 너무나 든다. 예, 매티 노블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1941년도에 미국의 어머니로 뽑히기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도 조선 사람에게 진이 빠진다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최빈국이었던 조선은 그 당시 기본같이 계속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또 유교 국가잖아요. 외식을 국시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맨날 배 고파도 부른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의 문화인 거죠. 그러나 이들을 42년간이나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을 솔직하게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도리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감당하는 것 같아요. 매티 노블 부부는 자기를 속인 조선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42년 동안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기도가 100% 응답이 되어 오늘날 조선이 이렇게 변해서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매티 노블이 조선이 힘들고 지겨워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후예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리 지겹게 싸우고 칼부림을 해도 가정을 지켰다면 최고의 부모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교양 있게 이러고 떠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가정을 지켰다면 영원히 존경받으실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매티 노블이 아무리 욕을 해도 있었잖아요. 조선에 있었잖아요. 그냥 그 기가 막힌 우리 조선 백성들을 품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날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속이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100%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의 길가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예
자, 9절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여호와는 길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키는 오늘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을 건너고 열두 돌을 취해서 기념을 삼았던 곳입니다. 수치가 물러간 곳이에요. 죽음이 물러간 곳이에요. 부활의 장소가 된 곳입니다. 여호수아 보면 그 앞에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주제를 아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길갈 본진과 계속 통신을 주고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음을 기억하는 곳, 옛사람을 못 박은 곳, 나의 간증이 있는 길갈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목장 모임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예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며 힘들어서 나누고 기뻐하고, 그런 우리의 길갈 예배와 길갈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힘든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기브온을 대신해서 나섰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 그것도 비천한 사람을 돕는데 온 백성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 이 유명한 전투는 바로 이런 천한 기브온을 도운 전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잘하고 내 부모가 잘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명분도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니까 분이 나고 지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나와서 기브온을 도와야 합니다. 모든 목장은 전심전력으로 힘든 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주눅이 들어서 아직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였고, 내가 창녀였고, 나는 돈이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이런 이전의 상처 때문에 자기 싸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남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상처는 남이 주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상처받았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군사와 용사가 되어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최빈국이고 열등감으로 뭉친 나의 민족입니다. 그들을 돕기란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브온 같은 사람을 돕고 세우는 모든 과정에 전의를 불사르면서 기쁘게 동참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나의 길갈이 있습니까? 말씀 있는 길갈 예배와 목장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식구, 우리 목장의 기본을 돕는 것이 내 자녀, 내 식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다른 사람 살릴 때 내 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이기게 패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패하게 하고 크게 살육하고 추격하고 이르는 네 동사가 모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런 기본을 돕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가 길갈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본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그런 돕고자 했기 때문에 목장에 갈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섯 당이 몰려와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 시누 다 들러붙어서 공격해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100% 응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칼로 죽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돕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박을 허락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샤라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브온을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 태양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달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내가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문제는 뻥뻥 터지는데 그 나를 속인 남편이 나를 정말 속이고 속인 아빠가 교회 가는 걸 너무 핍박하는데 그 남편, 그 아빠, 그 아내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주님, 이 이상한 아빠가 마음을 돌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주님, 이 나를 때려부시는 남편 예수 믿기 위해서 제 병이 좀 나아야 되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바로 이것이 정말 예. 나를 속인 기본을 위한 돕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육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속인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나 아이성 싸울 때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절박한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기도인데 너도 사랑스러운 너, 불쌍한 너가 아니라 속인 너, 용서할 수 없는 너 때문에 너를 위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도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때를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양육숙제에 나온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친딸인 초등학생인 나를 몇 년간이나 성추행하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혈루의 근원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깨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면 참 무정한 성격으로 돌변하고 무서울 정도로 싸느라고 차갑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되어서 외로움과 괴로움에 쌓여 지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곧 자살을 생각하곤 했으며 내 자신이 싫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어느 주일날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이야기 같네 하면서도 끝내 목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나간 설교를 틀어주셨는데 바로 그 본문을 다시 틀어주셔서 똑같은 간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사연과 상처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드디어 몇 년 만에 목장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도 금세 못해요.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기본도 너무 쭈눅이 들어서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 들러붙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 목장에서 남편 앞에서 이 나눔을 하게 하시며 재차 확인하시고 당시 부목자로 섬기고 있던
있었던 나는 예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목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덧입히시고 꼼짝도 할 수 없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저를 버리고 말씀으로 물으시고 부목자 직분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식의 쓴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나처럼 혼자서 죽어가지 않고 이제 날마다 이 목장에서, 이게 길갈이죠, 목장에서 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확인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들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분노하며 살다가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 같습니다. 적용은 분노일이 있을 때마다 목장에서 이야기하며 검증받겠습니다. 나의 사건을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두려움 없이 잘 오픈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눔이야말로 수 없는 길갈의 예배를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너무 큰 전쟁이라서 수 없는 길갈의 예배가 있어야지 이 전쟁을 치러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사이에서 승리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젠 기부원에서 그 지겨운 인간을 보고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길갈로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길갈로 가서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점점 부해져서 가나안 정복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속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당당하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십니까? 자, 100%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 원수의 실체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예, 원수를 갚기까지. 예, 그래서 태양의 중천에만 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성격을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를 갚았다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3대 4대 믿음으로 또 40년 광야 생활에 여리고성과 애성 다 거치고 우리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정복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기도 바쁜 마당에, 아니 왜 기본을 도와서 싸우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상관없는 일에 용사를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시간을 써야 돼? 내가 왜 상관없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 지지부지한 얘기를 들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아까 일부 때 우리 어떤 성도님은 타고 온 택시 기사님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분 옆에 또 한 분은, 예, 또 이 변호사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차별 없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다 교회 오면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이쁜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내가 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가? 여러분, 시간 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 같은 사람을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살아갈수록 싫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싫어. 그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살아봐요를 외칩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내가 내 학벌 없는 건 참습니다. 그래서 내 학벌에 여리고는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여리고 지나고 아이 지나고 기본 만났는데 이제 내 자식이 공부하는 건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자식의 학벌에 여리고가 살아났습니다. 다 이러고 저러고 신앙 고백하고 와도 여러분들 전부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하는 건 싫고 다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고 자기가 목사여도 아들은 목사하는 게 싫고 다 그래. 자식의 학벌의 여리고를 다시 쌓고 있어. 요즘의 종교는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아니고 대학교라고 합니다. 맨날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쌓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나 하면 또 쌓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아들은 파일럿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우리 아들의 대학교를 위해서 이제 못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원수인 줄 알고 죽어야 되는데, 바람 피운 남편이 내 원수인 줄 알고, 가출한 자식이 원수인 줄 알고 맨날 이 원수야 이럽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칼로 죽입니까? 남편과 자녀를 칼로 죽입니까? 아내를 칼로 죽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본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를 속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이 싫어하는 내 마음이 원수입니다. 부도가 나도 내 속에 욕심이 원수입니다. 부도를 낸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내 욕심이 원수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내 속에 분노가 원수입니다. 이혼을 해도 돈 욕심이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내 속에 분노, 시기, 유혹과 질투와 탐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실체는 나예요. 나니까 나는 죽이기가 쉽잖아요. 나는 처리하기가 쉽잖아요. 남은 내가 뭐 처리하지 못하잖아. 인생이 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데 예수 없는 남편이 뭔들 못하겠어요. 예수 없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죽였다고 난리인데 거기도 이렇게 재혼을 해서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혼한 부인이 너무 괜찮으니까. 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부인 잘 보이려고. 그 입장에 가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손가락질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을 피니까 내 속에서 보세요. 이제 돌아올 거다. 인생이 다 악한데. 그럼 벌써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안하게 있으면은 벌써 내 속에 이 모든 질투와 탐심을 내가 물리쳤다고요. 예. 그러니까 원수의 실체는 나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본을 도와야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내 원수, 참으로 나에게 다른 종류의 악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악을 계속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기본을 붙여주셔서 평생 회개할 거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기본 같은 사람을 보며 내 자신에게 절망을 하고 목장에 가니까 또 거기 기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날마다 가나안으로 깊이 깊이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날마다 내 자신의 악을 쳐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자녀가 안 돌아와도 그런 분이 자기 죄를 보고 가는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 우리가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겪어본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우리는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될 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고난에, 그러나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니까 사명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전쟁을 주시는데 이 전쟁에서 자꾸 전쟁만 피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꾸 이 아모리 왕 다서당 이거를 물리쳐내면서 내 속에 그 기가 막힌 탐심들을 하나씩 물리쳐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지경으로 넓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준 높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만 여러분들은 다 또 나는 수준 높기가 싫어. 이게 또 주제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팔복의 가치관으로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마지막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해보세요. 속고 속이는 사건 속에서 먼저 처리돼야 될 내 속의 원수, 욕심, 분노, 시기를 깨닫고 있습니까? 기분이 변하는 것보다 내 속의 악을 깨닫는 것이 진정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정말 우리 구속사는 고난받은 그 사람 때문에 이어져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고난받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가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그걸 다 넘어서서 기쁨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이럴 때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부인, 남편 욕하고 불평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비천한 기본을 위해 기도할 때, 기본을 살리기 위해 부르짖을 때 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전무후무한 100% 응답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자, 내 목소리는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나를 속인 기본을 위해 기도했더니 100% 응답해 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예, 공동체 고백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빚을 얻었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이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는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도 없고 직장도 잃고 당연히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소송을 하던 중에 우리들 교회에 한 번만 가보라고 와서 설교 시간마다 이혼은 안 된다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갈등이 일어나 맞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택자인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혼소송을 치화했어요. 건강도 안 좋고 직장도 없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곳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니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면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억울함과 막막함이 그냥 팔짝팔짝 뛰고 싶을 정도의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지 못할까 봐 그게 고민이 될 정도였대요. 하나님이 이 기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체들에게 나누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상상도 못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동서가 우리도 교회로 오고 전도되었고 남편이 떠안기고 간 1억이 넘는 빚을 시댁에서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또 교회 온 지 9개월 만에 복직도 되었어요. 처음 생각대로 이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빚도 그대로 떠안고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을 텐데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일만 남았다. 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을 돕는 전쟁이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남편이라도 함께 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자를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도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건 철저히 이타적인 기도고 이타적인 기도도 나를 정말 그 사랑하는 너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너, 속인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길갈의 예배가 필요해. 언제나 정말 그 우리가 속지 않는 비결은 이 길갈 목장과 예배에서 날마다 묻고 갈 때에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묻고 나누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정으로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내 속의 원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100% 응답받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인내가 영적 진실성의 결과라 그랬어요. 결론이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현재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면 다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나
후에는 알리란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서 목장에서 사명 찾고 여러분들이 힘든 식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전도의 씨가 계속 남아서 아까 그 남편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주의 사자를 키워내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100% 응답받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100% 말씀을 맺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새벽 기도, 철야 뭐다 쫓아다녀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속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수요 예배의 길가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힘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원수의 실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평생 짐이 되는 기부원을 보며 나의 악을 깨닫고 이 원수의 실체를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평생 짐이 되는 기부원이 집집마다 있어요. 평생 짐이 되는 한 사람이 집집마다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유혹과 탐심이 가장 큰 원수인 걸 알고 기도할 때 100% 응답을 해주시고 조선을 위해서 그 속이는 우리를 위해서 42년간이나 인내하고 기도를 해준 매티 노블 이 선교사 부부의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100%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전쟁을 싸우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너무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져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는 속인 기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길가를 수없이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원수의 실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믿어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속인 기본을 위해서 오늘 기도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으니 약속의 길가를 수없이 정말 기억하고 또 원수의 실체가 오늘 어떤 힘든 일을 가지고 왔어도 바로 원수의 실체는 내 자신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섬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이 다섯 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가 그 무슨 수로 사명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알기 위해서 내 속에 말도 안 되는 내 옆에 말도 안 되는 기본을 식구로 붙여주시고 아내로 남편으로 붙여주시고 지체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맹세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자 해도 그가 안 변한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안 돌아올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리로는 이것을 지키고자 아무리 내가 맹세를 해도 아버지 하루도 못 가서 생색이 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며 이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내의 옛사람이 죽어진 그 길가를 기억하며 나를 부활케 하신 그 약속의 길가를 기억하며 그래서 그 길갈 예배를 사모하며 길갈 목장을 사모하며 길갈에서 날마다 통신을 주고받으며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변하지 않는 내 옆에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욕심이 원수의 실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교만하고 내 옆에 기본이 없었다면 죽어도 못 깨달았을 나의 악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내 옆에 기본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이 알아지고 사명을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 서서 아무런 공로 없이 주를 위하여서 시간을 쓰고 생명을 쓰고 애정을 쓰며 돈을 쓰며 생색을 내지 않고 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0%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인 기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해도 달도 멈추게 되는 100%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너무 힘도우니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아, 네. 여겨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